우리 친구분도 나하고 비슷하니까 내가 친구라고 칭할게요. 나한테 오늘 와서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느끼는 거 있잖아. 내 입을 통해서 확답을 받아간다고 생각해. 이 얘기는 그쪽도 집안 내력이 신명기가 굉장히 많거든. 특히나 친정 어머님 쪽. 어머님 성씨는 뭐예요? 강씨. 최고목이지. 진주강씨. 거기 그 다음으로 순흥안씨. 그냥 최고봉들이시지. 인동장씨까지. 이 신명 쪽으로 따지자면 굉장히 강한 내력이 있으셔. 본인도 그래서 예감, 직감이나 꿈 같은 것도 정말 잘 꾸고, 좀 이따가 내가 자네 점 봐줄 테니까 자네도 나좀점 보고 가이. 이건 뭐냐면 느끼는 게 굉장히 맑아서 그래. 일단 조상님 자가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 조부모님 세대, 또 혹여는 또 본인 형제 간의 세대에서도 뭐 어머님이 됐거나 아버님이 됐거나 그냥 배다르고 성다르다고 하지. 그런 내력이 굉장히 많은 게 이게 대대손손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이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의 풍파가 많고 조상 풍파가 많기 때문에 후손들이 정말 살기가 힘들어. 본인도 마찬가지고. 몇 살? 몇 살? 52. 쥐띠? 네. 힘들어야지. 삼재도 겪는 데다가 삼재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친구가 내리 4, 5년을 되게 힘들어야 되거든. 삼재는 작년, 금년 삼재잖아. 내년까지. 근데 그 전부터 본인의 이제 대운에서 치고 있어가지고 금전적으로 지금 나가기가 바빠. 아이 셋을 줬을 텐데 아이 몇이에요? 두 명. 하나 놓쳤어. 원래 없었어요. 하나 분명히 셋을 줬는데 하나가 분명히 없어졌을 거야. 남편은 몇 살이지? 저보다 2살 많아요. 그럼 뭐야 개띠 네. 그분은 승씨가 뭐예요? 박씨. 박씨 네. 간단한 게 어떻게 보면 가장으로서 가장 노릇을 제대로 못하실 거야. 그리고 지금 우리 내 앞에 있는 친구는 평생 이제까지 놀아본 적 없을 거야. 왜 그런 거 같아? 그리고 금슬이라는 것도 부부의 금슬이라는 것도 좀 많이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 거지. 근데 남편 탓하지 마라. 자네가 너무 강해서 그래. 유유상종끼리끼리 만나요. 누구나 강하기 때문에 강한 사람을 만나는데 남편이 본인보다 강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치이는 거지. 치인다는 건 뭐냐면은 남편이 하시는 일이 안 돼. 가장 노릇을 제대로 못 하실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부부간의 금슬이 당연히 어긋나고 깨지겠지. 다툼이 많을 거니까. 자기도 절대로 남편하고 싸우면서 지지 않을 거니까.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 강한 엄마 아빠가 만나서 낳았기 때문에 아이들도 강해지고 아이들은 몇 살, 몇 살? 2001년생, 그다음에 2005년생. 2001년생, 뱀띠 23살, 그리고 또 2005년생. 2005년생, 여러 고3이네. 아들들이야. 위에 딸, 밑에 아들. 아들이 고3. 궁금한 거 물어요. 저희 아들이 이제 고3인데 올 겨울, 가을, 늦가을부터 원서를 쓰거든요. 근데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해서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있어. 열심히는 하는데 성적이 좀 애매하고. 그렇게 따지면 자네가 뭐 크게 뭐 저기 강남 뭐 일타 강사한테 과외시키지도 않으면서 왜 아이 성적은 그걸 바래? 나름 뭐 과외를 붙인다고 어디를 했는데 생각하고 있어? 대학을? 해외로 응. 보내려고 해외? 지금 어디? 호주 생각 굳이 왜 해외로? 지금 국제학교 다니고 있는데 응. 아이가 한국에서 학교를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만 다니고 다 해외에서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이제 일반 학교에 적응하기가 힘들다고 본인이
자기는 한국에 돌아가도 아예 생일이 음력으로 언제야? 음력으로는 모르겠고 양력은? 11월 30일 그렇지 한국 아이들하고 세계에 있었으면 아마 따? 좀 그런 쪽으로 아마 아이가 너무 유해 너무 유해 착하다는 거고 부드럽다는 거거든 딱 남들한테 놀림감 당하기 좋지 근데 그것도 문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은데 아이가 진짜요? 근데 이런 얘기를 무료 점사를 보러 와 돈 내고 유료로 보러 와야지 바보 너무 이걸 어떻게 유튜브를 보다가 이게 자꾸 뜨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배너 글자가 있길래 한번 신청해 볼까 했는데 마침 아, 무료 점사 용군TV 그거? 했더니 연락 와서 아, 가서 아들도 물어보고 사실 딸도 좀 걱정이 되고 23살 뱀띠 지금 걔는 뉴욕 야무지지 예, 야무져 진짜 생일이? 3월 5일생 양력으로 네. 그러니까 이 3월 5일에 걔도 엄마 아빠하고 좀 떨어져 살아야 돼 예. 걔는 어디가 있어? 뉴욕에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어떻게 보면은 야무지게들은 나눴어 유전자가 아빠 쪽이 좋은가 보다 네 똑똑하고 근데 둘째가 저쪽인 것 같아요 조금 자기 쪽 네. 조금 솔직하네 그래도 사람이 유하고 뭐 그래요 근데 첫째는 굉장히 야무져서 아저씨는 개띠라고 했는데 생일이 언제죠 생일이 6월 4일 양력 양력으로 6월 4일 같으면은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아이들은 다 이제 아이들만 있고 딸은 이제 해외에 가 있는 거고 세 식구가 사는 거잖아요. 네. 그 아저씨도 참 불쌍해. 팔자가 외로운 팔자시라. 어떻게 보면 아들하고 엄마하고는 둘이 깜볼 거고 남편은 따고 네. 돈만 벌어야 되고 존중 돈도 많이 못 벌긴 하지만 외로운 팔자시네. 사람은 좋으시다. 사람만 좋은 분. 근데 근데 약간 가끔가다 김일성 같은 근성도 있으셔. 맞아요. 있는 사람 같아요. 남자인데 당연하지. 근데 이제 이직하고 싶어 하고 좀 옮기고 싶어 하는 것도 있는데. 크리스천이에요, 카톨릭이에요. 저희 무교. 근데 자꾸 십자가가 보이는데 남편 집안이야, 자기 집안이야? 저희 집이 카톨릭. 근데 있잖아요. 가톨릭이고 크리스찬이 됐건 잘 느끼잖아 친구가. 남편을 보면 불안하고 아들을 봐도 불안하고 네. 딸은 괜찮아. 네. 근데 자기를 봐도 불안하고 네. 뭘 해야 될지 지금 하고 참 부동산 같은 거 해야 되는데 자기 뭐 해? 저 지금 그림 같은 거 그 유명한 작가 밑에서 어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슨트라고 아이들 이제 전시장 미술 작품 해석해 주는 거. 돈은 그렇게 안 되겠다는 직업이지. 안 되고 힘은 되게 많이 들어요.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남편하고 해가지고 하나는 지금 딸은 그 미국에 있고 네. 아들은 또 호주로 보내려니까 등골이 희겄지. 네 맞아요. 지금 딸까지는 괜찮은데. 딸은 야무져서 지가 알바라도 하면서 지 밖으로는 지가 할 녀석이야. 야무지게 잘라놨어. 그러면 전공이 딸, 뭐야 딸은 참 딸도 미술 디자인 걔는 좀 해외에서 좀 있다가 들어오면은 좀 오래 좀 있으라고 그래 기본 한 5년은 기본적으로 한 30대를 지금 20대잖아 네. 20대를 그냥 거기서 생활하고 하고 싶어 본인도 안 오고 싶어 그리고 30이 되면서 한국에 들어오면 많이 이름이 나을 거야 알겠습니다. 걔는 사랑도 돈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걔는 지가 하겠다는 걸 확고하고 자리매김이 되고 그로 인해가지고 명예 같은 걸 얻고 싶고 자기 커리어를 쌓는 거지. 대략 딸이 제일 야무지다. 내 식구 중에. 걔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네. 그러면 둘째는 올해 좀 괜찮을 것 같아. 나름 노력하고 있고 잘하고 있고 보내 그쪽으로. 근데
어디 쿠팡 배달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그 정도 벌어가지고 애들 그 어떻게 케어를 하니? 저녁 시간에 가끔 나도 배달 시키면은 그렇게 자기가 지금 일반 포장으로 와서 들고 와. 좀 많이 식어갖고 오긴 하는데 그거라도 해야지. 선생님, 그러면 저는 뭐 다른 직장 혹시 갈 만한 뭐 있을까요? 이직이라든가 돈을 좀 벌려나. GT 임자생의 2월생인데 몇년더 고생하셔. 2, 3년만 더 고생하셔. 2, 4년 정도 가장 고생하면. 큰 거는 55대부터 재복은 들어올 거니까 조금만 더 고생하시고. 남편은 이직을 하신다고? 하고 싶어 하는데 자꾸 안 되는 나이라는 게또 지금 개띠시면 54살이시잖아. 모양이에요. 상반기에는 어렵고 후반기에는 좀 가능하시겠네. 후반기라 하면 양력으로 한 7월 정도? 그때. 다시 해외로 나갈 그런 거는 없을까요? 직업이 괜찮으실 건데 그참 인복이 없어. 누군가 이렇게 딱 끌어주고 당겨주는 사람이 네, 맞아요. 있으면은 잘 풀렸을 사람인데 참 모든 게 박복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험한 세상 물론 내가 출중하지 않고서는 내 노력만 가지고는 살기 힘든 세상인데 딱 거기에 맞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기도를 본인이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하죠. 근데 힘든 시간을 지금 크게 겪고 있다면 이것도 다 끝나고 있다고. 그리고 또 2월생이었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오늘이 3월 초하루거든. 3월부터는 많이 이제 본인의 운세도 올라가는 형국이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똑같은 일을 해도 만원 벌었다면 이제는 15,000원 버는 격이니까 힘내봐요. 그러니까 이 삼재라는 기운 무시하지 말고 이 삼재는 나도 겪어. 신을 섬기고 있는 우리 무당도 섬기고 다치고 그때는 안 좋아. 스님도 목사님도 신부님도 수녀님도 다 해당되는 게 삼재. 아무튼 힘든 시간은 많이 끝나가고 있다 보여지고 아들도 후반기에 그렇게 시험이나 뭐 해외로 호주 쪽으로 갈 계획이라면 잘될것 같고 나가도 될까요? 남편도 후반기에는 좀 이직이나 이런 것도 풀릴 것 같고. 남편은 무슨 일 하셔? 난 전문직이긴 한데. 거의 쓰임새가 별로 없어. 전문직이라고 하는데 무슨 전문직인지 모르지. 그거 아니면 하는 일이 없단 말이야. 맞아요. 그것도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자꾸 이제 유학을 가려고 하고 돈도 많이 드니까 이제 조금 더 괜찮은 데로 옮겨가고 싶어 하고 해서 그렇지. 수익이 더 해야지 애들을 케어할 수 있으니까. 일을 좀더 해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자꾸 하는데 엄마 아빠를 보면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생각도 할 거야. 엄마 아빠는 정말 고학력자일 거야. 그리고 본인도 어떻게 보면 커리우먼이고 이 지금까지 오면서 많이 많은 공부를 하셨을 거고 또 남편분도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이게 웃긴 거잖아. 돈 많이 들여서 공부 많이 했는데 정작 돈들을 못 벌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정이 못 벌었다 없다 그 소리는 못 해. 부모님 세대에선 그래도 내려지는 근력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부모님들 도움도 많이 받았을 거고 시댁에서도 그럴 거고. 근데 이 사회에서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기주님도 그렇고 남편분도 그렇고 그게 없어서. 네, 제 친구도 별로 없고 딱히 뭐 만나는 사람도 없고 그런 것 근데 문서가 들어오고 있어. 뭐집 이사 계획 있어요? 같아요. 아니요, 없는데 집이 팔리려나요? 아니야, 문서원이 있어. 문서원이 두 개가 뜨거든. 근데 하나는 내가 봤을 땐그 아들이 잘 풀릴 것 같고, 하나는 문서가 제대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매매 운이겠지. 그 지금 사는 집이 누구 명의? 지금 여기는 월세. 그 원래 집이 동탄에 있는데 누구 명의로 돼 있냐고.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그치. 자기 명의로 돼 있으면 좀 어렵지만 남편 명의로 돼 있으면 가능해야지. 내놔 봐요. 후반기부터는 그래도 문서운이 트니까 아마 매매가 될 거예요. 그게 되면 돈이 좀 돌거든요. 많이 지금 뭐야 손에 안 보는 한에서 집값이 많이 다운이 돼 있잖아. 그렇지만 그래도 많이 다운 안 되고 어느 정도 받으실 거예요. 그게 문서운이야. 문서운이 들었을 때는 잘 풀리기도 하고 손에 그렇게 안 봐. 들어왔을 때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양력으로는 5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5월부터 좀 내놔야 한 7월 달에 뭐 매매가 되겠지. 내놓으시는 했는데 이제 남편이 욕심이 있으니까 싸게 안 내놔서 세상에다 맞추시라고 그래. 그게 그럴 때는 꼭 김일성 같다니까. 네, 지고집대로 하려고 그러고. 네,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런 게 있고 다른 거는 뭐. 네. 있잖아요. 예감, 직감이 너무 잘 맞는 게 본인한테는 그게 문제예요. 네, 사서 고생을 좀 하고 마음 고생이 좀 있고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고민거리가 있으면 그리고. 자기도 왜냐면 자존심이 되게 강하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남들한테 요만한 쓴소리도 못 듣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편한테도 대립이 많은 거고 그리고 잊지 마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요. 아들은 엄마인 본인이 본인한테 아픈 손가락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평생 아이가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성인이 되고 또 가정 나중에 또 가정도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도 이룰 것이고 또 거기서 손이 나올 거 자기가 죽는 날께 죽기 전까지는 걔 기도해 줘야 돼. 다른 사람은 해주지만 아들은 꼭 기도해 주셔. 기도 많이 해야 되는. 많이 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그래도 10월생이라고 했잖아. 양력으로는 11월생. 그러니까 음력으로는 10월이잖아. 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조상자에서 내려받는 게 있거든. 네. 남편이 장손이야? 네. 그러니까 장남이니까 장손이잖아, 아이가. 네. 그래서 그런지 조상님들 도움을 좀 많이 받는 격이니까 예수님도 참 좋아. 박씨라고 했잖아. 네. 민양 박씨 조상님들도 가끔 찾고 그래.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너 언제 도와줄지 몰라. 근데 박신의 조상님들은 금방 도와주시거든. 아, 예. 제사 열심히 해야 되겠네. 잘해야 된다니까. 왜? 장남, 장손, 우리 유교사상은 안 변해. 아무튼 쉽네요. 어렵고 답답해서 오신 건 알겠는데 네. 본인 생일달도 이제 가고 또 그러기 때문에 한 푸른 꺾인 거고 쉽네. 그리고 생일이 가면서 내년이 물론 나가는 삼재긴 하지만 괜찮아. 힘든 거를 갖다 어떻게 보면 작년이 아니라 삼재 오기 전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 3, 4년을 되게 힘들게 왔거든. 삼재보다도 더 힘들게 왔는데 2월 달에 또 2월 윤 달에 많이 힘들었을 거야. 근데 이달부터는 힘내고 용기 내. 오빠한테 이 말 듣고 가면 힘날 거야. 알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남편도 네. 좀 참고 계시다가 한 당신 생일 지나서나 그때 이제 그러니까 한 두세 달? 네. 집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다들 괜찮을 것 같아. 아들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이 필요하다면 지금 95 정도 수준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5% 정도만 더 노력하면 좋겠어. 안 된다 소리가 안 되고 된다 소리가 나오니까. 해외 나가서 혼자 잘 지낼 스타일이죠. 기도 많이 해줘.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해외에서는 걔는 또 영혼이 아이가 너무 자유스러워. 맞아. 그리고 한국이 대한민국이 너무 좁아 그 아이한테는. 호주란 나라가 땅덩어리 무지하게 크잖아. 네. 항상 뭐 부모 입장에선 자식들 어디 있어도 걱정이겠지만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고 기도나 많이 해줘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자기 오래 살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고 그 기도도 물론 하겠다 잘 살게 해달라고 아들 많이 기원해주고 기도해줘. 쉽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들어 처음에 여기 앉을 때 우울해 보여서 저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까 내 걱정이 됐는데 근데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면 후다를 보니까 괜찮네. 화이팅. 감사합니다.